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부 작성은 이제 어떤 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거래가 발생하겠죠, 그죠? 거래. 이 거래라는 거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물건 사고 팔고 뭐돈 받고 외상으로 팔고 뭐 빌려주고 이건 모두 거래라는 거거든요. 거래. 내가 가서 이제 말하면은 뭐 그죠? 뭐 집세를 줬다. 그것도 거래가 되는 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하는 거죠. 모든 게 거래. 이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 조금 아처를 좀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거래. 예. 거래. 이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걸 이제 장부 기재합니다. 장부 기재하는 게 이제 뭐냐? 이거 거래할 때 이제 우리가 분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분괘. 그래서 분괘를 기입하는 장부를 우리가 분괘장이라 하는 겁니다. 이 분괘장에서 이제 원장. 이걸 이제 총계정 원장이라 하는데 총계정 원장을 작성합니다. 분괘장에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것이 시산표입니다. 시산표가 되고 이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말단계 바로 재무상태표라 그랬죠, 그죠? 표와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죠, 그죠? 이 작성되는 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장부 작성의 흐름입니다. 예. 즉 이게 회계의 흐름이고 부기 흐름입니다. 부기라는 거는 장부 기장의 준말 그랬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부기와 회계의 관계를 하는 것은 부기라는 거는 장부 기장의 준말입니다. 예. 부기 회계는 같다, 같다, 같은데 의미가 좀 다르죠. 과거에는 이제 이걸 같은 동의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 장부 기장의 결과치를 장부 기장의 결과를 하면은 결과가 말하자면은 현재 재정 상태라든가 1년에 얼마 벌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를 이걸 묶어서 우리가 회계를 하거든요. 회계.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죠? 예, 지금 이제 이거는 과거, 오랜 옛날에는 부기 회계를 똑같은 의미로 봤는데, 지금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기라는 거는 장부기장.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회계하면은 정보 제공이라 이래 보거든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이 정보잖아요. 그죠? 기업의 정보죠. 그죠? 기업의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 그게 정보인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 표현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아, 이런 게 부기와 회계 관계를 아시면 되고. 그럼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라는 거는 이제 모든 우리 말하면 일상 생활은 좀 다르겠지만은 영업 활동의 모든 걸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이게 거래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거래도 거래인 것이 있고 거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장부에 기장하는 거와 안 하는 거 구분합니다. 장부에 기장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이건 장부에 기장하는 거, 기장 안 하는 거이 말이죠. 또 분괘를 할수 있는 거, 할수 없는 거. 그럼 어떤 거냐 볼까요? 간단합니다. 말로 뭐 주문하다, 말로만 계약하다, 말로 이런 거는 돈이 오가지 않았죠. 물건에다 정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건 거래가 아니라 이래 봅니다. 뭐 등등 많습니다. 실제 말하면은 자산 부채의 정관 변동이 있어야 되죠. 되는데, 그 요런 이제 거래를 우리가 거래인 것은 그 종류를 구분해 줍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환 거래다, 손익 거래다, 혼합 거래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걸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아시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 분괘를 합니다. 분괘. 분괘. 이 분괘가 뭐냐?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
자, 제가 간단히 한번 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요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모르겠네요. 차변 대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왼쪽을 차변을 합니다. 차변, 왼쪽, 왼쪽. 오른쪽을 뭐라 하고? 대변을 합니다. 대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변은 왼쪽이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이 그냥 왼쪽을 뭐라 하고?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뭐라 하고? 대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렇게 구분해서, 왼쪽, 오른쪽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장하자. 자산 증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하자. 이래. 처음에 이 부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장하고 자산 감소는 대변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럼 부채는 반대가 돼, 반대. 그럼 부채는 여기 뭐가 될까요? 대변에 뭐가 되고 증가될 거고 감소는 반대로 오겠죠. 그죠? 차변 오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아시겠죠? 비용은 차변입니다. 이건 이제 발생이 하거든요.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이 말하면은, 요게 우리가 붕괴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면은, 붕괴의 8요소로 하기도 하고, 예, 거래의 8요소로 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자, 여러분들. 차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자, 대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요거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 회계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 꼭 암기하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방금 앞 시간에 왜 계정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에 하면은 현해주 외상권 정도는 암기하자 해놓습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나와서 이게 자산이다, 부채다. 그게 이제 기본, 그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기억하시고 꼭 암기를, 나는 암기 뭐 하겠다 하면은 그냥 이래 몇 번 읽어보시면서 요 구분만 하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 나와도 아, 이거 부채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매출 나오면 아, 수익 계정이다 임차로 나왔다 아, 이거는 비용 계정 요 정도 구분하셔도 되고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요 붕괴 자, 요 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게 되죠 첫째 예를 들어서 뭐 1월 5일 날 그죠 현금 1,000원을 1,000원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개시 이렇게 그렇죠? 현금 1,000원 영업 시작했네. 그러면 이거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보세요. 현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일단 기업에 들어왔죠, 그죠? 가족 시장에 생겨. 자산이 증가하다. 그러면 차변이네. 이렇게. 현금 1,000원. 이쪽 줍니다. 처음 영업 개시하면 이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자본금이죠. 그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네. 자본금 1,000원. 이렇게. 이게 붕괴입니다, 붕괴. 그러니, 거래를 차변과 대변 나누는 절차죠. 왜 나눠난 겁니다. 왜 나누느냐? 이유가 있을 거죠. 요 이유는 요걸 보고 장부의 기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그럼 이거는 이거 바로 하도 되겠네. 바로 하도 되죠. 바로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랍니다. 요게 바로 뭐냐? 붕괴장이죠. 요거, 요거. 그럼 이 붕괴장을 하는데 이 붕괴장 대신에 또 쓰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전표 들어봤죠. 예. 바로 전표입니다. 전표, 전표. 근데 기업에서는 뭐 붕괴장 사용해도 되고 또 전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많이 하는 데 어디죠? 은행이죠, 은행. 은행 가면 우리가 돈 뭐 예금 하든지 찾으러 가보면은 그 은행 직원들이 여기 하나 탁탁 하죠. 그게 지금 전표입니다. 하나하나. 그게 장부입니다. 하나하나가. 근데 이 전표에 보면은
돈이 들어오면은 입금이라 합니다. 입금 전표. 돈이 나갔을 때는 출금이라 합니다. 출금 전표. 돈이 없으면은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전표는 세 가지가 있죠. 막 기본 전표가 저렇습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돈이 들어왔다 입금, 나갔다 출금. 돈이 없는 외상은 대체 전표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표를 작성한다면은 현금 들어왔죠. 입금 전표에다 적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제 1월 1일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월 5일쯤 돼가지고 이제 현금 장사를 해야 되니까 상품 사와야 되겠죠. 그죠? 상품. 예, 예를 들어서 700원. 매입. 현금 주고 사왔다. 이렇게. 예. 사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거는 사왔고 현금은 나갔죠.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 나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거 분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상품은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어, 맞네. 그죠? 상품 700원. 현금 나갔죠? 자산에 감소. 현금 대변이네. 현금 700원. 그죠? 이렇게. 이래죠, 그죠? 예. 또 다음에, 뭐, 4월 10일 날, 그죠? 이제 팔았습니다,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네, 이번 외상. 팔았는데, 이 상품, 지금 700원 중에서 상품 원가, 500원을, 이걸 900원에, 팔았습니다. 900원에 팔고 900원에 팔았는데 반은 현금 받고 반은 외상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조금 보세요. 일단은 상품이라는 뭐죠? 자산을 팔았으니까 자산이 나가 버렸죠. 감소잖아.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연설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교재에 또, 이제 이건 연습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래. 그때 또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해는 되죠? 그죠? 상품을 팔았으니 감소잡이니까, 그죠? 감소인데, 상, 적어줍니다. 상품. 원가 얼마짜리죠? 5원짜리잖아요. 5원짜리 얼마 팔았죠? 900원에 팔았죠. 그럼 400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500원에 사왔던 걸 900원에 팔았으니까 400원 남았네. 그 400원을 뭐라느냐? 수익이 생기다 이러면 수익. 아셨죠? 400원. 이게 이제 이익이 생겼죠. 상품을 팔고 이익 생겼다. 그래서 이걸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합니다. 그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수익이 생겨 수익. 이렇게 구분했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반액은 현금 받았다 그래. 현금 돌아왔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니까 반액 현금. 반은 얼마죠? 450원이죠. 돌았고 반은 외상했습니다. 팔고 외상인 걸 뭐라 하죠? 외상 매출금. 그죠? 아, 이게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구나. 450원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 이제 7월에 20일 날 그죠? 7월 20일 날은 외상 매출금 중에서 300원 현금 회수하다. 돈 들어왔죠, 그죠? 요거 중에서 300원 돈 받았답니다. 그러면 현금 들어와서 현금은 들어왔으니 자산이 증가합니다. 현금 300원. 이제 요거는 받아버렸으니까. 받을 권리가 감소된 거잖아. 그죠? 권리가 감소. 그걸 대변의 외상 매출. 자산의 감소니까. 매출금 300원이다.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9월 달에 와서 7일 날, 예, 직원들 월급 줬습니다. 급여 100원과 또 임차료 집세. 임차료, 임차료 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150원. 예.
됐네, 그죠? 한번 해볼까요? 11월 25일 날. 예. 또 상품. 지금 상품 700원 있었잖아요. 사왔다가 500원씩 팔았네. 아, 1위가 남아있죠. 그 이제 100원을, 원가 100원을, 이걸 이번에는 170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하다 할게요. 그러면은 상을 팔았으니까 자산이 감소죠. 그죠? 감소인데 원가 100원짜리인데 이걸 170원에 팔았으니까 20원 이익 봤다. 그죠?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을 하죠. 돈을 현금 받은 게 아니고 외상 팔았네. 외상 매출. 170원. 자, 이게 붕괴를 한 겁니다. 붕괴, 붕괴. 감점 잡히죠, 그죠? 예. 이게 붕괴를 하고, 이익을 기입한 장부를 붕괴장이라 합니다. 그 붕괴장에 기입하기 싫으면 뭘 한다? 전표를 한다. 이거는 현금 들어왔으니까 입금 전표,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요 현금 입금 돌아 출금 입금 전표, 요 현금 없잖아, 그죠? 대체 전표, 요거는 돌아서 현금 입금 전표. 아, 이건 지급해서 바로 할게요. 요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요거는 현금 없으니까 대체 전표. 다시 요걸 기입한 장부를 뭐라 부른다? 붕괴장. 요걸 전표에 넣는다면은 들어왔으니까 입금 전표,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요거는 현금 들어왔죠. 입금 요건 없으니까 대체 전표. 들어왔으니까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요거는 현금 없으니까 대체 전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붕괴도 알았다. 그죠? 자, 이제 하나. 아, 이거는 무슨 소리고? 원장. 이제 총계적으로 우리 원장이라 부릅니다. 원장. 원장이라는데 원, 이 원자 어떤 원자잖아, 그죠? 어떤 제일 먼저 하는 원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를 기입하고 나서 처음 작성하는 장부가 원장이라는 거거든요. 원장. 그 원장은 원래 양식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짜, 적요, 차 또는 대, 차변. 날짜, 적요, 차 또는 대, 대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이런 양식을 갖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양식을 이제 약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약식으로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이거 또 나와야 되겠네. 자, 일단 뭐냐 하면 보세요. 그냥 보세요. 예. 자, 이 양식을 제가 약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이거 영어로 티저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 현금을 할게요. 현금. 여기 나오는 계정들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품, 그리고 자본금 나와 있죠. 그죠? 또 뭐가 보이죠? 외상 매출금도 보이고, 또 보니까 급여도 보이고, 그죠? 임차료 보이고, 그리고 상품 매출이. 자, 보세요. 이게 원장입니다. 이게 원장. 예. 자, 이 보세요. 1월 1일부터 현금이 지금 차변에 있죠. 천 원. 그러면은 현금 차변에 천 원 적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1월 1일은 현금이 차변에 천 원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 차변에 천 원 적었죠. 그죠? 요 적고. 요 반대편에 요 날짜를 적어주고. 자본금 적어주면 이렇게 자본금. 이렇게. 요렇게 옮기는 걸 우리가 정기한다 이런 정기. 이걸 뭐라 하느냐? 정기했다. 정기. 옮겨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정기했다 이랍니다. 자, 옮기죠. 요 옮깁니다. 보세요. 자본금이 지금 대변에 있습니다. 자본금 대변에 있죠. 자본금 대변에 천원 이렇게. 날짜하고 적어 주면 됩니다. 뭐 1월 1일 반대편 뭐 현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정기. 예.
자, 하나만 하면 벌써 감자 피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2월 5일은 지금 상품이 차변에 700원에 있습니다. 자, 상품 찾아가세요. 여기 있네. 700원. 그죠? 날짜 2월 5일. 반대편 뭐가 있죠? 현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대변에 있네. 어, 현금 여기 있네. 대변에 700원. 그죠? 날짜는 언제? 2월 5일. 그렇죠? 상품. 아시겠습니까? 4월 10일 날 현금이 차변에 있습니다. 그죠? 450원. 이거는 두 개 있죠? 둘 다 안 적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래요. 제자. 이렇게 가지고. 이 장부 요령이죠. 그죠? 제자. 계정계좌. 등등. 이래가지고 제자를 해줘버립니다. 외상 매출금 사회수 있다. 그죠? 자, 보세요. 요 사회 보세요. 이것도 뭐라고? 제자. 다음 상품이 대변이 있죠. 그죠? 상품 대변에 500원이 있습니다. 500원. 제자 4월 10일 날. 매출이 나와 있네. 어, 여기 있네. 그죠? 여기 400원. 어, 언제 4월 10일 날 또 제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뭐 별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다음 다 돼가네요. 자, 보세요. 현금 차변에 300원이죠. 그죠? 현금 차변 여기 300원이죠. 예상 매출금 날짜는 9월 7월 20일 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있죠? 찾아서 여기 있네. 대변에 300원. 상대적인 뭐죠? 현금 7월 20일 다음 9월 7일 급여 100원 있네. 여기 있네. 100원 계정 현금 날짜는 9월 7일 임차료 50원. 50원. 현금. 그죠? 9월 7일. 됐죠? 또, 현금은 대별 150원 있습니다. 두 개, 뭐죠? 제자. 9월 7일. 그리고 예상 매출금 170원 있다. 그죠? 어, 여기 있네. 170원. 상대에 두 개니까 제자. 11월 25일. 상품 대변에 100원, 100원. 외상 매출금 11월 25일. 마지막 매출이 대변에 75일이라고 그죠? 외상 매출금 11월 25일. 예, 네, 다 했습니다. 이 옮기는 걸 뭐라 한다? 정기. 이걸 뭐라 부르고? 총계정 원장. 이 분계를 기반장을 뭐라 하고? 분계장이라 합니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가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거래를 뭐 했습니까? 붕괴를 했죠. 요 붕괴를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장부에다가. 이제 이거 작성해야 되죠. 시산표.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 결손 단계를 합니다. 이제 12월 말에 왔겠죠. 그죠? 말까지 와 가지고 시산표. 자, 시산표 제가 이걸 지워 오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할게요. 이리 와서 예, 이걸 우리는 이제 계정 과목이라 부르고 차변 대변 이거 우리가 합계 잔액난이 다 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라 이래 부릅니다. 시산표 시산 표 이러죠.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해 보는 표다. 시산표랍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 현금부터 한번 볼게요. 현금 원래 이제 순서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비 이런 순서를 해줍니다. 현금 이거 얼마죠? 차변합계가 얼마? 1750원. 어, 1750원. 뭐 대변합계 볼까요? 얼마? 850원. 그죠? 됐고. 다음에 상품 한번 볼까요? 700원과 600원이네. 그죠? 700원,
600배가 이렇게 상품. 네. 다음에 자산이 있으니까 하나 이어 적을게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자본이 얼마? 620원. 그죠? 620원이고 이건 대비는 얼마? 300원이네. 그죠? 그리고 자본 적겠습니다. 자본은 자본이 없네. 그죠? 대비는 1000원이네. 적고 다음에 급여. 아,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수입부터 먼저 할게요. 상품 매출이 대비는 얼마? 1,470원. 이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이지 않습니까? 급여와 임차료. 급여. 얼마죠? 100원. 대비는 없다, 그죠? 그리고 임차료. 50원. 대비는 없죠? 다 했네, 그죠? 예, 다 적었습니다. 자. 예, 다 했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지 아시겠죠, 그죠? 예. 거래소 분계장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죠? 시산표 이게 이거다. 학계란 말이 있으면은 학계 시산표, 잔액만 있으면은 잔액 시산표, 둘 다 있으면은 학계잔액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이 시산표는 은행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파트는 보통 이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 있는데 그 혹시 중간에 틀리버리면 그 다시 찾기 힘드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죠. 주계표, 월계표 하는데 보통 뭐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하는데 자 일단 보세요. 이제 적었으니까 현금 한번 보세요. 차변은 1,750원이고 대변은 850원입니다. 그죠? 어느 쪽이 큽니까? 여기 크죠? 얼마 더 크죠? 900원 크네. 잔액 900원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상품은 700원이고 600원이네요. 여기 100원. 그죠? 외상 매출은 620원, 300원, 여기 얼마? 320원. 자본금은 여기 1000원. 요거는 대변에 470원. 급여는 여기 100원. 임차료 50원. 예, 끝났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합계 한번 나와볼까요? 총합계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입니까? 1,470원이네? 그렇죠? 이거 합계 한번 나와볼까요? 850원하고 하니까 얼마 나오죠? 3,220원 나옵니까? 1,750원, 720원하고 하니까 3,520원 맞고 합계가 1,470원. 자, 나왔는데 보세요. 이 합계와 이 합계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요 잔액과 잔액 같아지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항상 모든 회계에는 기본 원리가 하고 나면 대변과 차변 항상 평균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예. 이게 이제, 복식 기장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복식 기장. 복식이라는 거는 양쪽 다 했잖아요. 분계를 갖다 할 때. 분계한다는 게 복식입니다. 현금 돌아간 것만 기장하는 거,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용돈, 자, 이런 거. 가계부 같은 거. 현금이 돌아오고 나간 것만 기장하는 거는 단식을 하는 거고. 현금이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냐, 원인까지 같이 적는 걸 우리가 복식을 하는 거거든요. 분기한다는 게 뭐다 복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전부 뭐다 복식입니다, 복식.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시산표에서 이제 마무리 뭡니까, 이게? 결산 보고서. 그죠? 결산 보고서입니다. 아시죠? 자, 결산 보고서라는 거는 바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다. 그죠? 이렇게.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죠. 이렇게. 제가 앞으로는 이제 이걸 이제 요약해 드리면 BS를 할 겁니다. 이거는 PL 이렇게. 재무 상태표 여기 자변의 자산 부채 자본을 기장합니다. 여기는 수익과 비용 기장하게 됩니다. 다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적을 때는 잔액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현금은 자산이죠. 여기에 적어주고 자산 얼마? 900원. 잔액을 적어야 되니까. 그죠?
다음에는 상품 100원 있네. 그죠? 자산이죠. 저죠.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죠. 320원.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죠? 여기 적어야 되겠다. 그죠? 이거는 부채는 없네. 그죠? 천원 적어주고. 다음에 매출 이익은 수익이니까 이리 와야 되겠죠? 선매출 이익은 수익이니까 여기 470원.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별 적어주고.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이게 적어주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이제 결산을 했습니다. 이제 결산 결과.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470원이고, 1년간 지출한 비용이 15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320원이 생겼죠. 그죠? 예, 그럼 우리 장부마음은 항상 양변을 갖도록 해줘야 되니까, 예, 적은 쪽에 적어줍니다. 320원. 요거 차액이 320원 나왔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이익이 생기죠. 이익. 이걸 이제 금년에 단기에 생긴 순수한 이익이라 이랍니다. 단기 순이익. 이렇게.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470원. 이렇게 해서. 끝났죠. 단기 순이익. 예. 예. 끝났습니다. 자, 위에다 한번 볼까요? 이거 합계 얼마죠? 1320원 나오잖아. 1300 맞죠? 1320원에서 1000원 빼면 얼마? 320원인데. 어, 요 같네? 같아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다? 그렇죠? 단기 순이익. 이래서 마감 이렇게. 1320원. 예, 끝났습니다. 자, 우리 회사 금년 결산하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 얼마다? 320원. 이제 단위는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뭐 억이면 320억이 될 거고, 그죠? 단위가 320원 이익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이게 원래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320억을 받다. 여기에 대한 세금, 이게 무슨 세일까요? 법인세. 주식에서는 무슨 내야 된다? 법인세 납부. 법인세는 평균 20%입니다. 한 20%. 그럼 요 한 64억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뭡니까? 그렇죠. 아, 끝나죠. 그럼 이 세금 내는 이걸 뭐라 하느냐? 세무회계라 이래요. 이게 이제 세법이죠. 이게 세무회계라는 겁니다. 세금과정 세법. 예. 우리 세법과 회계는 아주 아주 밀접한 그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하는 거 법인세법 하는 게 있죠, 그죠? 개인이 버리면 무슨 법? 소득세법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장부 정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게 1년 과정이죠. 이게 전체 다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붕괴를 기장하고 원장에 옮기고 시산비 작성하고 재무제표 작성 이게 다 한데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을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다 보니까 이런 거 작성하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죠? 작성, 이건 주관식 문제죠. 우리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어디서 내느냐? 이런 거, 장부 기장 하는 거는 오늘 처음이자 이제 안 합니다. 이거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흐름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잖아.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전체적인 흐름,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우리 앞으로 시험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시험은 이제 결산, 이제 말, 이런 게 이제 말하면은 우리 결산 때 가면은 집세를 아직 덜 준 것도 있을 거고 미리 받아난 것도 있고 보험료도 미리 준 것도 있을 거고 무슨 외상값 좀 띈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시험 문제화해서 객관식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회계 원리 첫 3시간 동안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체 흐름. 예, 오늘 행계 여섯은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와 관계없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딱 예, 쉽게 말해 왁구가 자기야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거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반적인 일단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흐름 이렇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이제 강론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개정 감목론이라 하기도 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에서 제일 먼저 현금, 예금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예,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 3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초지일관 아닙니다. 처음에 뜻을 굽히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